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이나 김민재, 아니 국가대표 왔으면 풀타임 뛰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지 뭘 시간을 배려하냐. 감독 권한인데 감독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선수 다치고 그러면 책임져야지. 책임을 어떻게 져요? 클린스만이 어떻게 책임져요? 미국 가야지 다시. 또 경기장 튀기 시절에 가서 쓰지 마! 쓰지 마! 이럴 거야? 알아듣겠다, 씨. 막 응원을 막, 아, 우리 선수 손흥민 좀 아껴주세요. 막 응원하고 거기에 문구를 막 썼어. 그럼 스트레스만이 물어보겠지.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고, 아시안컵은 우승할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대답할 거야? 그거. 내가 본명이 청산이야. 아, 예. 청산도사라고 불러주세요. 자, 국대 이제 계속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이나 김민재, 아니 국가대표 왔으면 풀타임 뛰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지 뭘 시간을 배려하냐. 에이, 사람이 그런 걸뭐 어떻게 사람 바꿔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한 감독 권한인데 감독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선수 다치고 그러면 책임져야지. 책임을 어떻게 져요? 클린스만이 어떻게 책임져? 미국 가야지 다시.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전화할 거야 그러면 둘이한테 전화해서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할 거야. 뭐 경기장 튀기 시절에 가서 쓰지 마 쓰지 마 이럴 거야. 알아듣겠다 씨.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뭐 거기에 돈 유즈 마이 플레이어 뭐쓸거 아니잖아. 돈 유즈 마이 플레이어. 괜찮네요. 나의 선수를 쓰지 말아달라. 이거 그렇다고 안쓸 거야? 아니 진짜 재밌겠네요. 선발 라인. 아니 대표 선수 뽑는 것도 다 뽑아놓고 유튜브 다 주고 끝난 건데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해? 아, 예. 아, 그거 좋네요. 어쨌든 뭐 팬들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뭐 티하겠냐. 감독이 쓰겠다는데. 그래 뭐막 응원을 막아 우리 선수 손흥민 좀 아껴주세요 막 응원하고 하긴 거기에 문구를 막 썼어. 그럼 스트레스만이 물어보겠지.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고 아시안컵은 우승할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대답할 거야? 미쳤다. 아니, 내가 크리스마 감독 인터뷰 보면서 항상 옳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들으면 되게 맞는 얘기인데 되게 열받아. 얘기를 들으면. 그럼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볼게요. 클린스만 감독님. 김민재, 손흥민보다 더 좋은 선수가 있나요? 없어요. 최강으로 적을 상대해야죠. 맞아요. 팀이지도 강팀인데. 그것도 맞죠. 네. 맞는 얘기 하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미쳤다, 진짜. 아, 맞아요. 어이, 듣고 나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럼요. 옳은 얘기네요. 맞는 얘기고. 참, 그리고, 본인이 쓴다는데. 잠깐, 우리가. 그럼 괜히 엄한 또 협회장 얘기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여기 팬들은. 아, 이게 예. 무슨 상관이냐고. 감독이 쓰는데. 예. 아, 그러니까, 누구를 안 쓰면 우리가 뭐 써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쓰는 걸 쓰지 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진짜. 그치, 감독이 자기가 그럼요. 쓰겠다는데. 그러네. 안 쓰면, 이 선수도 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는 얘기하는 거는 뭐, 여론이나 미디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쓰는 거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결국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이제 뭐 나갈 때 옷을 고를 때 건. 결국에는 제일 좋은 옷 고르잖아요. 자기가 또 소개팅 입고 나갈 싶은 때 옷. 유일하게 있는 명품 하나 입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야. 손흥민 김민재가 제일 잘하는데 손흥민 김민재를 쓰지. 예. 티니지는 그렇다 치자 베트남은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 놓은 팀 아닙니까? 전관 예우가 있어야죠. 손흥민 김민재 써줘야지. 베트남 팬들도 보는 맛이 있을 거 아니야. 손흥민 보려고 그 베트남 A매치 다 보고 있는데, 베트남 전 국민이. 손흥민이 안 나오면 그 국민들이 뭐가 돼?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이 만드는 업적이 다 무시되는 거지, 그거는. 국가 간의 어떤 그 관계나 이런 거 그럼! 교류에서라도, 우리가 원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튀니지 첫 경기는 주력을 쓰더라도 두 번째 베트남 경기는 약간 로테이션을 돌려서 유럽파들 미리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체력을 안 배주는 거 어떠냐. 이러선 안 근데 된다. 크리스만 감독 성향 그렇잖아. 외국에 다 관심 가져주고 사랑 주고 막, 아, 잘될 거다 뭐 이렇게 하잖아. 베트남도 그거 아니야. 베트남 국민들이 손흥민 언제 보겠어요? 김민재 그러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했네. 김민재 언제 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보다 베트남 국민이 더 많이 볼걸요? 그러려면 손흥민 김민재 써야죠. 이건 국가 간의 예우예요.
안 쓸 거야. 아 그러네요. 제가 이 국가 간의 어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넣다가 나중에 빼면 되잖아. 아 넣다 빼면 된다. 예 예. 네. 아, 예. 아 그러네. 그 예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비놀리아 비누 같아. 비놀리아라고 하면 뚱뚱이. 이렇게 동그란 게. 오래 되게 오래 쓰는 거. 보면 되게 색깔도 이쁘고 향도 되게 좋고. 아 맞아 맞아. 이거 잡으려 그러면 근데 다이알이나 이런 거 잡으면 딱 잡히잖아 비누가. 다이알 나 잠깐. 비누 다이알. 네. 다이알 비누 잡힌단 말이야. 근데 비놀리아는 동그 타원형 잡으려면 자꾸 쏙쏙쏙 빠져나가잖아. 이쁘고 향도 좋고 그런데 그런 느낌이야. 크리스천 감독이? 야 다이알과 비노리아를 여기서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요거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야 연식이 알뜰한 비누잖아. 알뜰한 목욕탕 감에 있는 거. 알뜰한 초록색. 그거 한 석 달 써도 똑같아 크기가. 그거 줄어들어갖고 압축시켜서 스타킹에 넣어갖고 빨래 하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목욕탕에서 꼭 하시고 어머니 스타킹에 넣어가지고 빨래 하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 향도 좋고 생긴 것도 이쁜데 색깔도 너무 이뻐. 비놀리아 비누 같아.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훈훈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아시안게임 전에도 이제 황선홍 감독이 비판을 사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또 어려웠던 과정도 있었고 근데 이겨내고 또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자 크리스만 감독도 이제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또 비난과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좀 힘을 모아서 격려도 좀 해주고 응원을 좀 해주고 그러면 아시안컵 어떻게 근데 우승 요게 가능하겠습니까? 요게 그 20세 월드컵과도 이제 연계가 되잖아요. 김은중 감독. 아. 예, 김은중 감독부터 팀이 좀 약하다. 예, 성적 내기 좀 어렵다. 근데 어쨌든 맞춰서 선수들이 집중해주고 감독도 열정적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아 지난번 20세 월드컵. 네, 그 전에도 뭐가 비판이 많았단 말이야. 20세 월드컵 좀 약하고 그래, 막 그, 대학생이 들어가 있다는 등 뭐 그 얘기구나. 뭐 했는데 23세 마찬가지죠. 만나서 뭐 이렇게 많이 훈련도 못하고 맞아요. 너무 훈련 급조했고 황선홍 감독이 막 그 모 선수를 수비형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멀티를 중요시한다 그러고 일본한테 지고 그러면서 전술 전략이 없다. 하지만 전술 전략 대신에 선수들의 능력치로 어쨌든 우승을 얻었잖아요. 눌렀죠. 근데 이 두 감독은 한국 사람이야. 아, 그 두 분들 한국분 감독이었다.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정서? 정서 뭐야? What's the 정서? 에이, 근데 끝냅시다. 상주에 딱 갔잖아. 예. 왜 그러는 거야?